일단 1등 경험을 하신 분들을 일단 빨리 쳐내는 게 좋다고. 빨리 쳐내는 게 좋다고. 아니 깊이 생각하세요. 금방 못 앉아있어. 자, 아, 이번 주 주제는 당뇨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너무 왔던 것들을 쫙 닭을 깔아놓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찜닭을 먹으면서 밤에 비벼 먹었어요. 밤에 비벼 먹으면서 제가 이거다. 꼬꼬밥! 꼬꼬밥! 누가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야, 꼬꼬면에서 꼬꼬밥? 진짜 이름은 와닿아요, 꼬꼬밥. 진짜 이름이 좋다. 저의 엄청난 노하우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먼저 이거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갈비 양념입니다. 갈비. 요거 희한합니다, 여러분. 마라! 오? 아시죠? 마라! 유행이 한 번 지나갔습니다. 마라는 갔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정인호 씨가 많이 못 되셨구나. 쳐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 소스는 이제 공장에서 온 건가요? 아니, 제가 만든 거죠. 아이, 갈비 향이 확 나네. 레시피가 다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양파. 어, 밥 위에 바로? 감자. 간편하다. 감자. 감자. 갈비 양념이 딱 있잖아요. 요거를 싹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마라입니다, 마라. 오, 제가 이 살짝 감기균 있는데. 맛있겠는데? 아, 약간 감기균 있는 분들도 이거 먹으면 꺼져야겠다. 결정타는 제가 갖고 있는 비장의 소스. 시중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개발한 겁니다. 마라 마요네즈. 맛있겠다. 아주 독특한 그 향미가 나는 세상에 정말 하나밖에 없는 마라 마요네즈. 이건요, 저만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 비법은 저만 알고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 마라 마요가 들어가면요, 향이 독특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져. 이렇게 해서 한번 돼요. 자, 간다. 맛있다. 색깔은 되게 맛있는 색깔은 아닌데. 넣어주고. 네. 이야. 마요네즈는 못 이기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도와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도와주세요. 꼬꼬밥으로 뭉칩시다. 꼬꼬밥! 진짜 이름은 너무 좋은데. 자신이 엄청 있나 본데? 자, 정인호 씨가 지목한 이경규 씨의 메뉴를 확인해 봤습니다.